개발 계획 내용 자체가 15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 못 외웁니다. 그러면 딱 핵심만 잡으셔야 돼요. 방문각 클래스. 자, 개발기는 다음에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15가지 사항.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요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요거. 요거 뭐 항상 강조했지만, 다음에 6번부터 9번이거든요. 6번부터 9번이면 여기 체크만 할게, 이렇게. 요 네 가지는 도시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서 특례입니다. 개발기를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요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문이 엄청 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암기코드를 잡으셔야 돼. 봄이 되니 새순이 임박한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새순이 임박한다. 이렇게 새순이 임박. 딱 외워서 대입만 하시면 돼. 요 글자 안 바꾸니까 도시개발구역 박. 끝났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두 번째는 세부 목록 맨 끝에만 읽으시면 돼요. 구체적인 명단입니다. 세 끝났고. 그 다음에 순환개발 여기 있고 임대주택 건설계. 이렇게 해서 봄이 되니 새순이 임박한다라고 외우시면 돼. 여기에. 그래서 요 글자만 외워도 요 글자를 외워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문제 풉니다. 0.05초 만에 풀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시개발분형상 개발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뭐냐? 이거 딱 물어보면 네 글자 써야죠, 여러분들. 봄이 되니 새순이 임박한다, 이렇게. 이거는 3,000번 이상 했거든요, 우리가. 요 네 개 중에 하나가 답인 거예요. 세부 목록 있나 볼까요? 이렇게 세부 목록 쭉 천천히 볼게요. 없습니다. 자, 순환개발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임대주택 건설계획 동그라미 딱 쳐야지 나오잖아 다. 이거 정답 4번. 이렇게 해서 금방 답을 찾습니다. 이건 네 글자로 답을 찰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순이 임박한다, 봄이 되니 새순이 임박한다, 이거는 개발계획 내용은 맞지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문제를 접근해서 풀면 돼요. 금방 풀 수 있습니다.